롱패딩을 입고 있어도 추운 날씨에 단추라도 너무 단출한 물건들로 어떻게 살아남으시겠다는 건지 일단 따라가 봅니다. 지금 기온이 완전히 영하로 떨어졌어요. 네. 제가 여기서 생존하려면 바람 최대한 막아줄 수 있고 제 체온을 최대한 유지할 수 있는 지금 쉘터를 구축할 공간을 찾고 있습니다. 요즘 그렇게 힘들다는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장소를 물색해 보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나무가 사면으로 이렇게 기둥이 닫혀져 있는 게 네. 저희가 오늘 수경할 쉘터로서 아주 최적화되어 있는 공간인 것 같습니다. 목이 좋은 곳을 찾았으니 첫 삽을 뜨기 시작하는데요. 역시 삽한자루면 뭐든지 뚝딱! 실제로 군에 있을 때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저희는 은폐은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하나요? 땅을 좀 깊게 파고 네. 그 위에 밟아도 꺼지지 않게끔 네. 아주 단단하게 지붕을 합니다. 하지만 오늘은 생존이잖아요. 네. 그래서 혹한기에 살아남는 걸 보여드리기 때문에 네. 비트가 아니라 쉘터를 짓는 거예요. 지금이 만약 전시 상황이었다면 적군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 좀 더 깊게 구덩이를 파서 몸을 숨기는 데 중점을 두었겠지만 생존에 초점을 두고 방풍과 방한에 좀 더 특화된 쉘터를 짓기로 합니다. 안 그래도 추운데 겨울비까지 추적추적 내려서 으슬으슬하지만 판초우이가 덮어져 방수가 되는 달인의 쉘터에 들어가 잠깐 비를 피하는 제작진. 숨도 고를 겸 해서 정신건강에 좋다는 멍도 한번 때려주고 꿀같은 휴식은 잠시, 다시 팔을 걷어붙이고 일할 시간입니다. 보온재로 낙엽도 깔려있고 판초로 만든 지붕도 있지만 오늘 밤 여기서 잔다 생각하면 좀 더 꼼꼼한 마감이 필요하겠죠? 자, 어떠십니까? 낙엽과 나무로만 지은 달인의 쉘터. 오. 판초위로 지붕을 막아놨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비나 눈에 이제 보호가 되고 이제 옆면은 낙엽으로 이제 네. 바람을 막아주고 그런 식으로 이제 완성이 된 거죠. 눈앞이 탁 트인 개방감은 좋으나 지금은 어디까지나 혹한기라서 비닐로 대문을 만들어 방풍과 보온을 위한 마침표를 찍어주고 나서야 내 집 마련의 꿈이 완성되는 것이죠.